피투성이가 된 젊은이와 절망적인 눈빛으로 머리를 끌어안은 노인. 두 인물은 다름 아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바로 러시아 최초의 황제 이반 4세와 그의 아들 짜레비치였죠. 아들의 죽음 앞에서 멍한 이반 4세의 표정은 너무나 생생한데요. 그의 아들은 누가 죽인 걸까요? 그의 아들을 죽인 건 이반 4세 본인이었습니다. 능력있던 군주 이반 4세는 황후 아나스타샤의 죽음 이후 돌연 폭군으로 변모합니다. 대량 학살했고 폭정을 일삼았죠. 1581년 11월 이반 뇌제는 아들의 궁에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임신 중인 며느리 엘레나를 보고 크게 분노했죠. 엘레나의 복장이 황제를 대하는 예우에 벗어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반 뇌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임산부인 며느리를 폭행하게 되는데요. 이 폭행으로 엘레나는 그만 유산을 하고 말죠. 아들 이반 왕자는 아버지를 저주하는데요. 이에 이반 뇌제는 이성을 잃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들을 사정없이 내리치죠. 그렇게 그는 아들 이반을 죽이게 됩니다. 레피는 아들을 죽이고 난 후 정신을 차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반 뇌제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작품 속 이반 뇌제의 눈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느껴지죠.